마음이 고와요 여자지. 요새 세종문화회관 그 자리 완전 인상이들 이거 3학년을 동원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오빠예요. 여자가 정말 여자지. 지금 오빠들은 오빠들은 안 돼. 그때는 극장이 터져 나가고 막 쓰러져 나오고. 그 음악을 듣고 한정이 해도 지칠줄은 내가 생각해. 팔자가 연예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실 것 같아. 시대에 잘 아주 잘 맞았습니다. 멋있게 생긴 사람이 호소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폭발한 거죠. 그분 가사 하나하나에 삶 인생이 거의 비유가 되고 계속 음악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어제 통화했는데 어제도 무슨 뭐 5시간 듣다더라. 노래에 있어서도 간지가 흐르는 것 같아요. 영원한 오빠야 라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. 시작도 끝도 내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은 것 같아.